그 다음 점심 먹고 나서 PT 면접 할 거예요. 자, 분야별 채용으로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면접 절차가 분명히 바뀔 수 있어요. 없던 면접 절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토론 면접이 다대일로 나오든 다대다로 나오든 제가 대략적인 방향은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게 다대다로 나오든 다대일로 나오든 그리고 토론 면접이든 아니면 팀과제가 진행이 되든 아니면 PT 면접이 진행이 되든 안 바뀌는 게 뭔지 봅시다. 신한은행이 원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짚고 갑시다. 안 바뀌는 거. 기업금융 WM 분야, 직무, 기업고객, 대상, 금융서비스, 기업 여수신 수출입 등, 자산,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의 재무, 목표와 투자 성향, 니즈 및 자산, 포트폴리오 분석에 근거한 전문적 종합 자산관리 컨설팅 제도. 필요 역량, 창의성, 분석력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재무제표 이해 및 분석 역량, 국내의 금융시장 및 경제지표에 대한 개념 이해,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 자, 여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면 PT 면접을 진행할 때 과거와 다르게 문제 해결형으로 갈 거예요. 문제 해결형.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의 PT 면접에는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과거의 PT 면접은 외국인 고객 유치 방안, 앱 서비스 활성화 방안 이런 식의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다고요. 내전 고객 감소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실무형으로 바뀔 거예요. 이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바뀐다는 이야기냐면 재무제표 이해 및 분석 역량이 필요하대. 이런 사람 뽑을 거래요. 재무제표 보는 법 제가 저 뒤에서 1분 30초 동안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재무제표라는 건 결국 기업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보고 재고가 많은 회사네. 이걸 보면 그럼 물건을 잘 못 파는 회사네 라는 걸 캐치해 내셔야 되고 그럼 그런 고객한테 대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재무제표 보고 유동자산 많은가 비유동자산이 많은가 보고 비유동자산이 많아요. 그럼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시설이라는 건 부동산 같은 거. 그럼 부동산이 많은 기업, 유동자산은 적고 비유동자산이 많아요. 그럼 그런 기업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묻고 있잖아요. 창의성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재무제표 이해 및 분석 역량이 있는 사람 뽑을 거라잖아요. 자, 재무제표에 비유동자산이 많고 유동자산이 적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고객에게 어떤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시죠. PT를 해보시죠. 토론을 해보시죠. 팀과제, 토의를 해보시죠. 어떤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요. 어떤 식으로 면접 방식 절차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거죠. 어떤 식으로 나오든 그럼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비유동자산이 많다는 건 부동산이 많다는 이야기고 부동산이 많다 잡고 가고 그 다음 유동자산이 없어요.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기업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설자금 부동산 대출을 해주면 되겠죠. 그 기업에게 공장 담보 아니면 공장에 있는 시설 담보 대출을 해주면 많이 있는 비유동자산을 바탕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겠네요. 이런 솔루션을 찾아내시는 게 창의성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죠.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국내 금융시장 및 경제지표에 대한 개념 이해. 환율 봤어요. 환율 보고 지금 국제 정세.
자, 맨날 기업은행 시험 문제도 나왔죠? 기업은행 시험 문제에서 뭐래요? 보호무역주의 물었어요. 제가 보호무역주의 나온다고 했죠. 자, 보호무역주의 나온다고 한 거? 나왔어요. 그럼 그런 거 공부한 거 여기서도 쓸수 있다고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진다는 이야기는 환율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호무역주의 안에는 환율조작국 지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자기네 한국이 그동안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면서 한국은 이익을 많이 보고 미국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니네 거좀 그만 사고 싶어. 우리도 좀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이게 보호무역주의예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고환율 정책을 쓰려고 해요. 고환율 정책을 쓰면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돼서 현대자동차가 물건 팔기 좋다고요. 그럼 중소기업 현대자동차에 딸린 애들도 다 좋겠죠. 고환율 정책이. 근데 보호무역주의를 이제 미국이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환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 경쟁력이 고환율일 때는 한국 기업들이 유리한데 저환율이 되면 이제 저기 좀 불리해져요. 왜냐면 가격 경쟁력을 잃거든요. 미국인들이 원래 1달러면은 자동차 한 대를 살수 있었는데 현대자동차 한 대를 살수 있었는데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가서 그래서 1달러로 자동차 한 대를 못 사요. 그러면 이제 비싸졌으니까 물건 안 사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런 시장 상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있어서 환율이 원화 평가 절상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증대되게 되면 수출 기업들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파생 상품을 통해서 이러저러하게 대응해 나갑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죠.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 방금 다 들어가 있었죠. 제조 수출 기업은 어떤가? 반대로 수입 기업은 어떨까요? 수입 기업은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그런 원화가치의 평가 절상은